안녕하세요. TV 데일리 독자 여러분, 저희는 밴드 몽입니다. 네, 이터널 메모리스 저희 새로운 EP 앨범 녹음 작업을 아주 열심히 하고 지냈습니다. 네, 기존에 저희 밴드 몽니의 명곡 다섯 곡을 선택해가지고요. 그리고 1초도 되돌릴 수 없는 신곡을 포함해서 총 여섯 곡을 담아냈습니다. 화려한 오케스트라 연주와 함께 새로운 편곡으로 담아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정말 저희들이 들어보고 있는데 저희는 항상 감탄하고 듣고 있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모든 록의 걸작,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걸작이고 마스터피스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마스터. 이번에 재밌었던 건 저희 멤버들이 연주를 미친 듯이 잘해가지고 정말 깜짝 놀랐고요. 그리고 제가 컨디션이 너무 좋아서 하루 6시간 만에 총 6곡 녹음을 다 마쳤습니다. 그게 가장 재밌었던 순간이 아니었나. 네. 사실 19주년이란 체감은 잘 들지 않지만 어쨌든 20주년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저희 또 새로운 앨범이 나왔고요. 그리고 올해 그리고 또 20주년을 맞는 내년 더 활발한 또 좋은 무대와 음악으로 찾아뵐 거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 19세가 됐네요. 만 19세부터 술 담배가 가는 거예요. 만 19세부터 이제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나이니까 저희가 올해부터 해서 이제 앞으로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면서 멋진 음악 인생을 또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19년이라고 하니까 엄청 오래된 것 같은데 저는 사실은 그냥 잘 그렇게 오래 했다 이런 생각보다는 항상 새로운 하고 싶은 게 있는 게 되게 저도 신기한 것 같아요. 항상 뭔가 도전하고 더 좋은 음악 하고 싶고 하는 자세로 앞으로도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되게 매년 감회가 새로운 것 같아요. 올해는 또 19주년으로서 또 첫 그 앨범과 그리고 3월에 있을 올해의 첫 콘서트를 앞두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다리신 만큼 저희가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3월 24일 모던 록의 걸작 이터널 메모리스 공연을 시작으로요. 앞으로 좋은 공연들을 계속할 거고요. 그리고 올해 EP 앨범뿐만 아니라 또 저희가 새로운 앨범을 또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굉장히 좋은 곡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요. 이 곡을 어떻게 어떤 타이밍에 여러분께 들려드릴지 저희들이 고민을 좀 많이 하고 하나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올해 공연 미친 듯이 할 겁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정말 모던 록의 걸작 같은 그런 공연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밴드 몽니였습니다. 빠이빠이. 빠빠이.